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, 이게 무슨 소리야? 아, 여봐! 아니,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출근을 할 준비를 안 하고 지금. 아, 여보 깼어? 아이, 아 내가 할 게 있어서 그래. 잠깐 기다려봐. 다 했어, 다 했어. 아유, 시끄러워 죽겠네. 아, 되게. 너무 시끄러워서 잠들 수가 없어. 아, 여보 깼어? 아유. 나 오늘 학교 가는 유치원 가는 날이라서 더 자야 된단 말이야. 아빠 꿍꿍거리고 될 수가 없잖아. 아빠도 오늘 회사 출근하는 날이야. 근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. 어? 진짜 너무 시끄러워. 아 이거 해야 돼. 아유 시끄러. 아유. 자 여러분, 자 나가자. 자 여기 지진이 났어요. 지진. 아 지진이 아니야. 여 보험센터가 아빠가 지금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야. 아빠 위험해. 집에 무너질 거야. 거기서 집에 무너질 거야. 나와. 아이 그런 게 아니고요. 됐어. 자고 있었는데 지진이 났어. 지진. 아 지진이 아니고 일로 와봐. 뭐야? 어 뭐야? 요리야 일로 와봐. 아 진짜로? 여보 내가 말이야. 네. 우리 집 집문을 바꿀 거예요. 뭐가 아빠가 하던 거였어? 아 요즘에 동네가 흉흉해가지고 도둑들이 들지 몰라가지고 아빠가 단단한 문으로 바꿔버렸지. 자 자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안에서 안에서만 열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문을 깔면은 봉수야 이제 뭐 이 문을 열 수가 없을걸? 어! 저기야! 안 밟아줄 건데 아줌마! 안 밟아줄 건데 열어주세요. 야 봉수야. 네. 이 카드키 있지? 아빠가 들고 있는 카드키. 네. 이 카드키를 여기다 대면은 삐! 문이 열린다고. 오! 오! 어때? 왜 나는? 오오오! 신기해! 신기하지? 그래, 그럼 난 더 자러 가야겠다. 안돼 안돼! 야 봄새 너 학교 갈 시간 됐어! 요루하고! 진짜 아빠 때문에 더 될 수 있었는데! 아, 야 후문도 해야 돼서 아빠가 잠깐만 금방 올게. 자 여기랑 에이씨. 자 이거 오버드로 바꾸고 됐다! 우후! 다 됐어! 아야 벌써 야 출근할 시간 됐다! 아유. 아니 그래요. 늦었어. 늦었어. 얘들아. 여보. 아이, 어쨌든 저 문은 이 카드키가 없으면은 어? 카드키가 없으면 문을 못 열어. 알겠지? 그런가 보지. 난 학교 갈게 그럼. 나 카드키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아빠가 그러면 여기다 올려놓을게. 여보가 나중에 나눠주세요. 아 예 알았어요. 아 내 건 가져가야겠다. 나 출근해야 되니까. 다녀오겠습니다. 얘들아 학교 잘 가라. 여보 나도 이거 갔다 올게. 아이 잘 갔다 와요. 조심하고. 아, 나 이거 아침부터 이거 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거. 아유. 아이 고생했어. 여보 이제 도둑 걱정은 없을 거야. 도둑 걱정은 어? 그럼 그럼. 갔다 올게. 제가. 아, 저 아침부터 저거. 키로 바꾸느라 이거 고생했네 이거. 빨리 출근해야겠다. 에 우리 딸아들도 학교 갔고 우리 남편도 출근했고 그럼 오늘 저녁은 뭐 해먹나? 아 얘 뭐야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잖아. 어떡하지? 잠깐만 있어봐. 마트 홍보지 어디 보자. 오늘 계란 완전 특판 세일이네. 양배추랑 막 파랑 다 세일하잖아. 야 안 되겠다. 오늘 마트 가가지고 장을 봐야겠어. 이거 아유 장 보러 가자. 뚜뚜뚜뚜. 아유 마트 장 보러 가야지. 아유 장 다 봤다. 집에 가야지. 에 집에 들어가. 뭐야? 맞다 맞다 문 바꿨지? 아니 뭐 집에 못 들어가잖아.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? 집에 전화가 울리네 이거. 아니 무슨 전화지? 너무 궁금한데? 아니 왜 카드키가 없어서 집에 못 들어가? 어떡해? 아니 전화가 계속 울리고 이거 빨리 전화를 받아야겠는데. 아이 그래 우리 집에 후문이 있었지. 그래 후문으로 가서 문을 따야겠다.
아유 그래 전화를 받아야 돼 전화. 후문 후문. 아유 아 이가 여기도 이렇게 해놨네. 아유 전화 받아야 되는데 집도 들어가야 되고 장본 것도 다 썩는데. 아유 문 좀 열어줘. 아이고 문이 안 열려. 전화 받아야 되는데. 아이고 어떡하지. 아이 그래 내가 창문 단속을 좀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창문 열린 데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. 어디 보자. 창문 아 이거 창문을 열어야겠어. 이거 닫혀 있잖아. 어디 보자. 아 안 열려. 그럼 이렇게. 안 열리잖아. 꿈쩍도 안 해. 그럼 이렇게는. 아유, 꿈쩍도 안 하네. 아이고 어떡해. 아이고 집에 못 들어가게 생겼네. 아이고 어떡해. 나왔다 오줌마 아이 봉수야 아직 안돼 안되다니까. 내가 오줌 싸는 것도 엄마 도장 받고 싸야 돼. 나와. 아이 안된다니까. 봉수 오줌 싸지마. 가만히 있어봐. 왜 아 나 오줌 마렵다 하고. 아이 지금 엄마가 열쇠를 집안 아이 엄마 열쇠를 집에다가 두고 와가지고 문을 못 따. 아 빨리 따줘. 장난하지 말고 나 오줌 진짜 못 딴다니까. 우리 집에 못 들어가. 거짓말 나 오줌 마려운데. 아이 그렇게 급해? 아 너무 급해. 오줌 오줌. 아이 그럼 뒷마당이라 싸고 와 동네 사람들한테 안 걸리게. 근데 나는 조금 예민해가지고 똥은 아무데나 쌀 수 있지만 오줌은 아무데나 못 싸. 우리 집 화장실이 아래 안 된다. 그래서 학교에서 참고 여기 왔는데. 아이 무슨 소리야. 그냥 밖에다가 싸 그냥. 엄마 맘에 들어. 그냥 싫어. 빨리 열어줘. 싸 빨리 싸고 와. 아이씨 나 오줌은 절대 아무데나 안 싸는데 똥이면 몰라도 똥도 아니고 오줌 아무데나 지금 열쇠랑 가져와가지고. 아이 쾌감. 아이씨 역시 찾는 맛이 있어. 엄마. 우리 이제 어떡해? 뭘 어떡해? 집에 못 들어가는 거야? 못 들어가. 아유 집에 들어가야지 어떡해 이거. 열쇠 뭐 요르나 남편이 가지고 있겠지 뭐. 기다려야지 뭐. 어떡해. 뭐야? 엄마 뭐가 뭐하는? 비켜 엄마 너 왜 그러는 거야 요루야? 아 못 나와서 빨리 지금 포켓몬스터 시간이라고. 요루야 요루야 열쇠 있어? 맞아. 없어. 열쇠 없어? 없어. 그럼 포켓몬 못 봐. 안돼 나 봐야 되는데. 오늘 피카츄가 죽느냐 사느냐 결정된단 말이야. 아 근데 엄마도 못 들어가. 문이 잠겼는데. 싫어. 아 열쇠 없어. 열쇠 없다고. 엄마도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잖아 지금. 왜 엄마 집이야. 열어줘. 가만히 있어봐. 엄마 얘 그냥 버리자. 너무 시끄러. 아유 동생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. 아니야 너무해. 안 되겠다 이거.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열쇠를 달라고 하자. 엄마 전화 있어? 없지. 공중전화 가서 해야지. 에이 얘들아 일로와. 와 엄마 같이 가. 아 여기가 공중전화 박스야.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 좀 해볼게. 자 아유 아이 아빠가 전화를 안 받아 얘들아. 어떡하지? 그러면 119에 전화해서 저 우리 집 문 부셔달라 그러자. 그러면 도둑 취급받지 않나?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오늘 설치했는데 집 문을 벌써 부시기엔 좀 그렇잖아. 우리가 아니잖아. 어차피 아빠가 했는데 뭐 아빠가 다시 하겠지. 아유 무슨 소리야. 그게 돈이 얼만데. 아유 이는 왜 전화를 안 받고 난리야. 아유
다 누가 너 좋겠다 집도 있고 오늘만 빌릴게.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사준 거니까 내가 이 바둑이 집 가질게. 엄마 나 너무 배고파서 바둑이 밥 먹을래. 편하구만 여기. 하루쯤은 굶어도 되지 바둑이? 아이, 아이 얘들아! 아유 개집에는 바둑이 집에는 들어가지 마. 아유 요루야, 아유 그 개밥을 먹으면 어떡해? 지지야 지지 뱉어. 아유, 아유 근데 왜 이렇게 아침 대낮부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밤까지 이렇게 계속 전화가 울리는 거야? 뭐야? 이거. 얘들아! 얘들아! 왜? 얘들아! 얘들아! 빨리 나!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무래도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닐까? 아휴 안 되겠어. 우리 집에 들어가자. 어? 집에 들어가자고! 어떻게 문 잠겨서 못 들어갔는데. 맞아, 왜 갑자기 왜 그런 건데? 아휴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.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. 빨리 일로 와봐. 에이 설마. 일로 와봐. 엄마가 여기 돌 주워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창문에 그냥. 아유 오늘도 퇴근을 했다. 아유 오늘은 좀 늦게 끝났네. 여보. 여보 뭐야 여보. 여보 괜찮아? 뭐야 왜 이 멀쩡한 이 비싼 창문을 왜 깨고 그래? 돌멩이로! 아이 난 여보 당신한테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그랬지. 뭘 무슨 일이 있어? 야 애들 나와 거기서 나와봐. 아 야 그야 유리 있어 유리 조각 있어 얘들아 그래 빨리 와. 야 뭐냐 야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. 아이 그러니까 어이씨 야 일단 들어와봐. 아이 뭐야 왜 그런 거야 여보 왜 창문을 깼어 이 멀쩡한 거. 창문값도 비싼데 요즘. 맞아. 비싼데. 맞아. 왜 그랬어 여보 저 왜 깬 거야 얘들아 왜 깬 거니 저거. 아이 그니까 계속 전화가 울려가지고. 아니 그니까 문이 잠겨 있었어. 문이 잠겨 있었다고? 응. 아 열쇠를 놓고 나간 거야? 우리 셋 다 열쇠가 없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갔는데. 여보가 전화도 안 먹고 전화는 여기서는 막 집에서는 계속 울리고 이래서. 여보한테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지. 아이 그렇게 된 거야? 아이 난 또 그러니까 열쇠를 잘 챙겼어야지. 아이 진짜 난 진짜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지. 너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안 있었어 얘들아? 나 바둑이 집에서 잤어. 아이 그래? 나 밥 먹었어 바둑이 밥 먹었어. 얘들아 집이 최고지? 아 여보니까 열쇠 잘 챙기고 나가 좀. 아 진짜 알았어요 참다.